작은 거실. 약간 미니 서재? 위치 좋네요. 작은 아니, 거실. 너무 좋아요, 봐봐. 한 거실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. 지금 여기는 미니 서재로 꾸며놨는데 공방으로 사용하고 계신가 봐요. 사실 이곳은 그 우리인분들께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쵸.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미니 거실로 네.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, 가족분들 티타임 가지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따님분의 스터디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, 방이 나란히 잘 붙어있는데 어쨌든 두 방은 이제 남매분들이 쓰는 공간이겠죠. 자, 먼저 들어갈 방은 열려요. 이 정도 있어요. 와, 이거는 넓어. 이제 나머지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방 오픈. 이것도 야상할 것 같아. 아이고, 넓어. 이쁘다. 방이 이쁘다. 아, 그다음에 이 아치형 이 창이 너무 이쁘다. 방 너무 이쁘다. 이 집이 참 좋은 게 네.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. 맞아요. 저는 되게 이런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. 아. 원래 생활을 항상 아파트? 아파트 아니면 빌라에서 했었는데 아. 특히 어릴 때는 약간 이런 지붕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아,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집을 그리라고 할 때도 사실 천장은 다 이렇게 그려져요. 촉촉하게 그리니까.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. 네. 그런 집인 거지. 공심의 집. 네. 딱 그런 집이. 근데 방에 오자마자 딱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문이 하나는 더 있어요. 하하. 방에. 그걸 보셨네요. 설마. 오. 여기 네. 이제 드레스룸으로 드레스룸, 사용하면 드레스룸. 될 공간. 오. 자, 이 집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보고 1분의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원주택에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죠? 이 집이요.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. 우와. 아파트? 아파트 단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가는 전원주택인 거예요. 아, 우리 집도 도시가스 들어오면 좋겠다. 제일 중요한 점, 캐나다 분이 오래전에 지었는데 싹 다 그냥 리모델링을 그냥 갈아엎었잖아요. 아, 싹 다. 싹 다. 예, 싹 다요. 싹 다. 싹 다. 갈아엎어주세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싹 다. 갈아엎어주세요.